나중에서야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아 이거 어떡하지 아,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자님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다 같이 컨셉 회의 같은 것도 막 같이 아, 하고 수영복도 같이 고르고 이제 비키니 말고 이제 다 원피스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원피스가 원피스 같지 않은 대한민국이더라고요. 그러면 그때 찍었던 그 잡지책 몇 권 남았나? 검색하면 돼요. 검색하면 돼. 검색하면 돼. 아니 나와? 검색하면 나와. 페이지 넘기는 질감이 집에 있어? 갖다 달란 얘기야. 미안한데 갖다 달라. 빨리 갖다 달란 얘기야. 저도 그 잡지 이거 궁금해. 아 진짜요? 내가 빌려줄게. 아니 형 그거 나 좀 내가 빌려줄게. 아 알았어. 이상한 꽁트를 또. 오늘 두 분의 호흡이 아주 잘 맞습니다. 방송으로 굉장히 네. 재밌을 거예요. 네네. 네. 아까 옛날 그 토토들 느낌 많이 나네. 광고계의 또 베테랑으로 불리고 계세요. 황승원 씨. 전자제품, 음료, 화장품 등등. 너무 많이 찍었구나. 수많은 광고를 찍었지만 예쁜 척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. 근데 이 수많은 광고를 찍었는데 기억에 나는 게 없어요. 내가 더킹 물어본 게 맞잖아. 어디서 나왔더라? 아, 뭐 이런 거. 아, 데뷔했었을 때, 데뷔했었을 때 많이 찍었고요. 어떤 거, 어떤 거? 좀 이 기억날 만한 거 있어, 기억날 만한 거. 그게 광고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그 휴지통에 이렇게 쑥 날아가서 박히는 그런 광고였어요. 그게 네. 공익 광고. 공익 광고는 아니고요. 네. 아무튼 예쁜 게 힘들어요. 아, 네. 그리고 화장품 광고 같은 거는 꾸준히 하고는 있거든요. 예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 광고다 보니까 예쁜 척을 엄청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창피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일처럼. 약간 노하우가 있나요? 뭐 좀 보여주세요. 예쁜 척하는 노하우? 손을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손이 좀 긴 편이라서 아, 그래서 진짜 민망한데 이건 아니 어떻게 광고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이건 됐잖아 뭐 하는 거야 네. 이건 됐잖아 네. 이런 이렇게 해야 되겠지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거 해봐봐 이거 해봐봐 이거 아 그런 거 아하 너무 잘하는데? 네. 아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되더라고요. 와. 근데 손가락이 정말 길어요. 어렸을 때 겉만 치셨습니까? 피아노를 되게 좋아했는데 볼링 치면 잘 칠 손이 있대. 볼링 좋습니다. 아, 유인하는 게 보는 거구나. 아니 왜.